Who is? Who is the shouting? 더는 어떨 때 쓰는 것 같아, 더. 그냥 뭐 기분 좋으면 더 쓰고, 뭐 오늘은 더 쓰기 싫으면 안 쓰고, 뭐 이러면 되는 거야. 더를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나요? 뭐 더가 들어있는 거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면 얘기해봐. 더만 얘기하지 말고 더가 붙어있는 뭐 아무거나. In the bathroom. 오, 그렇지. In the bathroom. bathroom 무슨 시지? 그리고 더의 뜻이 뭐야? 그 화장실 안에란 뜻이지. 그 화장실 안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름 씨가 거시고 바로 그거. 딴거 말고 그거. The door. 그 문. The window. 딴 창문 말고 그 창문. The pencil. 딴 연필 말고 그 연필. The books. 딴책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 책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o is shouting? Outside 하면 됩니다. 돈을 거기다 왜 집어넣습니까? Who is shouting outside?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에요. The boy The boy is shouting outside. The boy is shouting outside. 그래서 딴 남자애 말고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데 딴애 말고 바로 그 애가 소리 지르고 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멋임 애가. 됐습니까? 오케이. The boy 안만 길어봤죠? He니까 뒤에 is 오는 거 당연하고 The bo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Shouting outside. 그렇죠. The boy는 who, 누구라는 질문에 누구, 그, 뭐, 그 남자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다음 문장. 그문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please. 그렇죠.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 please.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다 듣고 있었죠. 그렇죠. 이런 문장을 보고 지금까지 배운 건 전부 뭐가 들어있었는데, 그렇죠. 누가다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어떤 문장이란다. 평범한 문장. 이제 너는 6학년이니까 곧 중학생 될 거니까 중학생 되면 이런 걸 보고 평서문이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평범한 문장이라 이 뜻이야. 누가 뭐 한다. 그녀가 책을 산다. 뭐 나는 그것을 생일날 받는다.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녀가 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런 문장은 평범한 문장이 아니고 누구에게 뭐 하는 문장? 상대방, 다시 말해, 유에게, 그렇죠. 뭐 하는 문장, 부탁하는 문장이고, 이걸 중학생 되면 선생님들이 뭐라 하신다?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뭐뭐 해주세요. 부탁하는 표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하는,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오픈의 뜻이, 그렇죠. 오픈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열다죠.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아, 그리고 문 열지 마세요는 뭐지? Don't open the door, please. 하다시 앞에 don't를 넣어서 이 속에 to 들어있잖아. 그렇죠? Don't open 하면 열지 마라가 되고요. 다음 문장도 부탁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Close the window. 됐습니까? 더가 아무 데나 붙은 게 아니고, 윈도우가 이름씨니까 붙죠. 다른 창문 말고 그 창문. 뭐, 창문 좀 닫아라 그랬는데, 갑자기 막 진효가 집에 뛰어가갖고, 집에 있는 창문 닫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창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close the window 그랬으면, 그 창문, 다른 창문, 그 창문 좀 닫으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진효한테, open the door 이랬어. 그럼 갑자기 막 진효가 집에 뛰어가갖고, 집에 문 열어놓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저 문을 열겠죠. 알겠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문좀 열라고. 그 문. The door. 더가 무슨 쓰임새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우는 중이니? 하다시 비동사. 아니요, 비동사. 그렇죠. 울다는 있죠. 네, 근데 우니가 아니고 우는 중이니. 울다는 뭔데? cry인데 얘가 우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의 뜻이 crying 됐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 만들고 싶은 비동사 필요하고
너는 왜 우는 중이니? 이렇게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우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라 했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고 누가니 만들면 돼요. 너는 우는 중이다. You cry. 오케이. 방금 전에 네가 뭐가 필요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you cry 이게 여기에 이게 하다시 아니고 얘도 하다시 하는데 문장이 되냐 이 말이. You are crying. 그래, 네가 우는 중이다는 뭐라고? You are crying. 이거는 우는 중이다라고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묻는 말만 만들면 되겠네. 너는 우는 중이니?는 뭐고? Are 이거. 그래서 왜 우는 중인지 궁금하면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라고 묻는 거죠. Why are you cry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Sad. The movie is sad. Sad의 뜻은? 슬픈. 그렇죠. 그럼 the movie sad가 그 영화 슬픈 때문이야. The movie is sad. 오케이. 그래서 그 영화가 슬프다라는 말을 만들고 싶어. 그 영화가 슬프다. 그 영화가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어야, 문장이야. 문장을 하려면 뭐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된다 해서 하다시가 있거나 아니면 비동사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sad가 슬프다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되겠죠. 여기 마침표를 찍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들었겠지만 because 없다 생각하고 the movie is sad는 무슨 뜻이었는데? The movie is because 없다 치고 the movie is sad는 영화는 슬프다. 그렇죠. 그 영화 슬프다죠. 근데 이거 완벽한 문장이라 그래 이런 걸 보고 누가 뭐 한다 평범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뭘 붙이면 because를 붙이면 다라는 말이 없어지고 때문에 슬프기 슬프다 때문에가 아니고 슬프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닙니까? 자, 이 문장은 비동사 하다시 오케이. 그럼 박쥐들이 난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박쥐들이 난다. 난다라는 말이 있고 그게 누구고? 플라이고. 그렇다면 비동사는 어신도 하면 안 되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그 다음 생각할 건 뭐? 두냐? 더즈냐? 그럼 그 박쥐들이 난다를 만들어 보면 되겠네. 그 박쥐들이 난다가 뭐예요? 더 배츠? 플라이냐 아니면 플라이즈냐 이 고민이 이제 더 배츠 플라이예요 더 배츠 플라이즈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더 배츠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두가 들어있는 형태 두가 하다시 속에 들어가면 하다시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가장 평범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가 완성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박쥐들이 난다는 뭐였고 더 배츠 플라이였고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될 거고 두더 배츠 플라이 두데이 플라이하고 똑같은 규칙 박쥐들이 나니가 뭐라고 Do the bats fly? 그럼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네.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나요? Which? When do the bats fly? 예. 근데 이 Y가 살잖아요. Y가 I로 바뀌지. 그 다음에 ES가 붙어.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거는 규칙을 알려주면 너무 복잡해. 이거 규칙 알려줄까? 규칙을 알려주면 내가 설명해줄게. 문법이라고 하는 책이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되면 공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이걸 보고 문법책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할게. 일반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동사가 Y로 끝나는 경우 앞에 자음이 있으면 Y를 I로 바꾼 다음 ES를 붙인다. 이게 책에 써 있는 설명이고 난 그런 설명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이 네가 중학교 때 써먹을 수 있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런 말을 안 쓰고 가르쳐 주고 있어.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다시를 이 하다시를 히나 쉬나 이스 또는 히나 쉬나 이스로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애들이 이걸 한다라 그럴 때는 여기 does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그뭐 이걸 뭐뭐뭐뭐 y를 i를 고치고 es 붙인다 이런 거할 필요 없어 그냥 fly에다가 does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거다 자꾸 보면 되는 겁니다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더 배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좋아 이거 대답할 때 분명히 이런 거그 가만 안 놔둔다 했어 그렇죠 가만 안 놔두고 꼭 안만 길어봤자 써먹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된다 They fly at night. 됐습니까 데이가 플라이 한다 그러니까 뭐야 디녀가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냐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원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던 거고 그렇죠 더 배츠 대신 왔고 앤 나잇은 밤에란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고 웬에 대한 대답 그래서 앤 나잇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 앞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이 속에 이제 보여야 돼. 이 속에 얘가 날다 하니까 뭐가 겹쳐 보여? 두가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게 보여. 그럼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bat when do fly가 아니고 when do the bats fly? 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 자, 니들이 나중에 뭐 대충은 들어봤지. 너 위에 뭐 언니나 오빠 뭐 친척 없어? 오케이. 몇 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야? 그러면 뭐 모르겠네. 너는 뭐, 나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중학교 올라가면 문법이라는 걸 배운대. 근데, 우리 외가지 중에 아니 오빠 있는데 오빠 이름 고등학생이고 언니 대학생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 그 언니 오빠들이 다 중학교 때 문법이라는 거 배웠어. 문법이라는 게 벌써 말도 좀 어렵지, 그치? 문법이 뭐야? 법 배우는 건가?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그냥 영어를 하는데 이런 말도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영어를 말할 때 쓰는 규칙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뭐 진유 할리갈리 할줄 알지? 할리갈리 하려고 하면 할리갈리 하는 규칙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할리갈리 규칙은 뭐 다섯 개 나오면 종치고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런 규칙을 배우는 거야. 내가 지금 2달 동안 뭐를 공들여서 가르치고 있냐? 자, 영어의 단어는 뜻에 따라서 씨가 달라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라고. 그렇습니까? 하다시가 들어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문장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 하다시가 없을 때는 문장 어떻게 만드냐? 어떤 비동사 쓰면 돼. 됐습니까? 그러면 그걸 왜 배워야 되냐?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묻고 답하는 규칙과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에 묻고 답하는 규칙이 다르다는 걸. 오케이. 계속해서.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할 건데 묻는 말이지 그치? 여러분들 아직 묻는 말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럼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저럴 줄 알았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오케이. 진짜 딱밤 콜? 딱밤 콜? 이거는 숙제야 아니야? 응? 숙제였어요. 선생님이 비교하는 건 되게 안 좋아. 그렇죠? 근데 딴 사람들 진도는 봐. 알겠습니까? 딴 사람들 진도 보세요. 지호는 지난 시간, 진호는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끝났어. 하다시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시 들어갈 거니까 오늘 수업하고 나면 더 앞에 가 있겠지. 원래 이거 오늘 끝내려고 그랬어. 어떤 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민준이도 어떤 시 오늘 너랑 똑같고 이 녀석은 민철이는 민준이 동생인데 하다시 문장이 어제 끝났어 그러니까 오늘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현한테 얘기한 건뭐 애들이 뭐 너보다 더 빨리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현은 뭐에 집중하면 되느냐 네 공부하는 태도 습관 공부를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뭘 보고 있는데 다 튕겨내고 있어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같은 게할때 나한테 그거를 이렇게 보면 보고 있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 뭐, 알죠? 다음 주에는 월수금입니다. 오케이. 어떠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